정철아, 네 뜻이 정크로하다면 이 형이 널 위해 죽을까?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코코넛 쌀 뻥튀기, 발라 스틱, 딱새우장, 과메기.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영철이만을 위해 준비한 문영철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노 왜 뭐. 네, 오늘의 음식들은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고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문영철. 문영철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했느냐 하고 궁금해 하실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동영상의 댓글들을 통해서 문영철이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 친구가 도해먹으로 뭐 먹어주세요, 도해먹으로 뭐 먹어주세요, 도해먹으로 아니 6개월의 노력이면은 제가 수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문영철, 널 위해 준비했다. 먹고 떠보러 가. 근데 이거 말고 별 모양을 따닮은 스타후르츠라는 과일이 있어요. 수소문하고 알아봤는데 한국에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형이 동남아 여행 가게 되면 꼭 먹어줄게. 다음에 한 번 더 해. 그리고 참치 눈알. 그리고 카스마르주가 뭐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중독성 강... 먹는 거 맞죠? 살아 움직이는 세계 혐오 음식. 그 치즈 안에 구더기가 꿈틀... 야 이런 거를 형한테 먹어달라... 형은 뭐... 그가 우리 영철이가 이 흉악을 지으려고 그랬구나. 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콘텐츠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엄청난 정성을 보였으니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영철아 고맙고 이제 시작할게. 오늘의 첫 번째 음식! 하리보사에서 만든 발라스틱입니다. 젤리로 유명한 하리보사에서 만든 발라스틱이라는 간식입니다. 보면은 색깔로 맛이 다 다르고 길다라고 뭔가 이게 생긴 걸 보면요 되게 전기줄처럼 생긴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색깔별로 안에 차있는 그 색깔들이 다르죠? 우리 영철이가 도대체 이게 어떤 맛이 나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DJ 형한테 물어봤으니까 먹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스트로베리 딸기 맛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뺀지 갔다가 뭔가 피복을 좀 이렇게 벗겨내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먹어볼게요. 학교 앞에서 파는 딸기맛 불량식품 젤리.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 맛입니다. 맡으면은 딸기 향이 나는데 처음부터 딸기 향이 훅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과일 향이 새콤하게 훅 올라와 준다기보다는 몇 번 씹어야지 딸기 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만큼의 새콤함과 이만큼의 달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감 자체는 이게 쫀득쫀득함이 하리보 일반적인 곰 젤리 막 이런 것보다 좀 덜해요. 그 이에 퍽퍽 달라붙는 그 전화가 왔네? 영철인가? 이거는 조금 질퍽거리는 느낌의 이에 달라붙는 식감입니다. 조금 불그스름한 요 색깔에서는 거의 단맛만 나고요. 이 안쪽 가운데 쪽에 하얀색 거기서 새콤한 맛이 조금 올라와 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발바닥 캔디 안에 들어가는 그 가루 있잖아요. 그 씹으면 엄청나게 신 거. 그거를 뭉쳐놓은 느낌이 아닐까 했는데 가루의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이것도 젤리예요. 약간 조금 밀가루 반죽 느낌도 나고 아 식감이 그거랑 비슷하다. 예전에 먹었던 먹는 슬라임 뭐 그런 건데 정리를 하자면 딸기맛 불량 식품.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갈색 전기줄. 콜라 맛인데 딸기 맛보다는 콜라 맛이 향이 더 강하면서 가운데 있는 요 노란 녀석이 신맛을 훅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새콤달콤한 콜라인데 씹으면 씹을수록 새콤함이 더해져요. 일단 콜라 맛이 1등! 자 그 다음이 라즈베리 앤 블랙베리. 라즈베리랑 블랙베리가 섞여갖고 딱 그 맛이에요. 그 풍선껌 와우. 풍선껌을 씹어서 삼키는 느낌. 근데 이거 진짜 색이 검정색이었으면은 전기줄 씹어먹는 느낌 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씹는데 씹어서 안 될 걸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지막은 체리입니다. 요거 색깔 이쁘다. 체리 맛 전기줄 맛. 이거를 안에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밀가루 반죽을 조금 하다가 막 질퍽하게 된 반죽 마냥 뭔가 가루가 뭔가 입안에서 퍼지는 느낌이 아니고 그 익히기 귀찮아 그냥 이 안에 넣고 먹는 느낌.
그럼 체리향이 그냥 솔솔 올라옵니다. 체리향이랑 단맛이랑 살짝의 시큼함. 그냥 다 불량식품의 느낌인데 여기서 베스트를 꼽자면 저는 콜라 맛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은 코코넛 쌀 뻥튀기입니다. 코코넛쌀 뻥튀기입니다. 그냥 쌀로 만든 뻥튀기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좀 특이점이 코코넛 워터, 뭐 지아크 뭐 요런 애들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코코넛 워터, 뭐 비타코코, 지아코, 뭐 호불호 음료수를 먹으면서 많이 먹어봤지만 일단 냄새에서는 그렇게 뭔가 좀 지아코의 느낌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뻥튀기 모양으로 파이프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길다란 모양으로 뻥튀기가 또 채워 놓은 느낌입니다. 자, 과연 어떤 맛이 날지. 특이할 거 없는 그냥 뻥튀기 맛! 뻥튀기 중에 그 노란색 우산 손잡이 모양으로 생긴 그 길다란 뻥튀기 있잖아요. 막 인사동 같은 데 가면 아이스크림 채워서 파는 그 뻥튀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 맛입니다. 딱 그 맛인데 식감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이게 뻥튀기 안에다가 또 다른 뻥튀기 이렇게 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먹었을 때는 딱 그 우산 모양 그 뻥튀기 맛인데 이제 안에 이게 들어감으로써 좀 더 바삭바삭하고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뻥튀기의 맛이랑 그냥 똑같은데 그 코코넛 워터가 추가돼서 씹어서 녹으면서 뭔가 달큰한 거, 달콤한 게 조금 더 올라와 줍니다. 그냥 뻥튀기! 영철아, 이거 형이 그래도 먹으려면 어느 정도 조금 특이한 뭐 그런 걸 이건 그냥 맛있는데? 아니지, 영철이가 특이한 걸 먹어달라고 하긴 했지. 형이 먹으면 죽는 거. 오늘의 세 번째 음식! 밥도둑 딱새우 장입니다. 제주도나 남해에서 어획되는 딱새우로 만든 딱새우 장입니다. 바닷속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서 딱새우다, 껍질이 딱딱해서 딱새우다 많이 봤는데 어쨌든 새우예요. 예, 새우인데 일반 새우에 비해서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인 새우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탱글탱글해 보이는 새우장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간장새우장, 이쪽은 양념새우장. 아니 영철아, 근데 딱새우장은 맛있는 건데 어떤 맛인지 궁금했구나. 이제 영화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탱글탱글함을 가지고 있을지 일단 간장 딱새우장부터. 맛탱. 맛있는데? 이거는 게장이랑 조금 비교를 하자면은 왜 간장 게장은 짠맛이 좀 강해서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짠맛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부침개 먹을 때 찍어 먹는 양파장아찌 있잖아요. 그런 양념으로 시큼하면서 달콤함이 강해가지고 막 짜다는 느낌이 크게 치고 올라오지 않을 정도의. 그냥 이것만 먹어도 밥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이도 먹을 정도의 간으로 돼 있습니다. 맛있네. 아 물론 근데 새우장 파는 데마다 양념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새우의 식감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새우를 회로 먹으면 살짝 물컹물컹하면서 좀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식감에도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탱글탱글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독도새우, 박새우를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탱글탱글하거든요. 그거에는 못 미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적인 새우에 비해서 한층 더 탱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도 잘 돼 있고 맛있어. 자, 그 다음 거 양념 딱새우장입니다. 양념 딱새우장 먹어볼게요. 와, 이 탱글함과 흐물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딱새우. 거기에 그 여러분 양념게장 그 양념 있죠? 매콤하면서 달큰한 그 양념을 같이 이렇게 딱 먹는 게 맛있어. 아 근데 이거는 꽤 맵다. 그래서 얘네들은 밥이랑 먹어야지. 영철아 고맙다잉. 형 식사까지 걱정해주고. 자, 그래서 밥이랑 같이 후딱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맛 표현이 필요해. 이거 맛있어 그냥. 근데 비교적 저는 이제 회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좋아를 하지 않는데 얘는 양념에 이렇게 절여져 있고 비린내가 게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덜해서 조금 더 뭔가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장 새우장 올려서. 영철아 어떤 맛인지 궁금하지? 맛있어. 양념 새우장은 밥에다 딱 넣고 게장 먹어도 밥도둑인데 새우장은 더 편해 먹기가.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총평을 해드리자면 밥도둑.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 과메기입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를 사봤습니다. 두 개를 보게 되면은 빛깔이 다르죠? 어두운 쪽이 꽁치, 그리고 이쪽이 청어입니다. 이 과메기라는 음식은요, 생선을 얼렸다가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말린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냄새 같은 경우에는 꽁치 쪽이 조금 더 비릿비릿한 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꽁치 통조림 슈퍼에서 사가지고 김치찌개 딱 넣을 때 비린내 툭 올라오잖아요. 뭐 그런 비린내가 납니다. 겉에는 노란색으로 기름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꽁치, 아래 거가 청어, 꽁치 청어입니다. 원래는 이 청어 과메기를 만드는데 1920 몇 년도부터 어린 양이 줄어서 꽁치 요거 만든다고 네이버 백과점에 써 있더라고요. 자, 오리지널인 요 청어 요 녀석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와, 좋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생선을 구워 먹으면은 생선 살이 포실포실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야들야들하고 포실포실한 느낌도 살짝은 있으면서 쫄깃함이 가장 강합니다. 오징어 먹을 때 다 마른 거 먹으면 질기고 안 마른 거 숙회로 해서 먹으면은 포실포실한 느낌이 나잖아요. 딱 그 중간 방건조 오징어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면을 조금 보여드려야겠네요. 이 겉에 거는 되게 흐물흐물한데 안에는 마르다 말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쫄깃하고 어쩐 부분은 꼬들꼬들한 식감, 살짝 물컹물컹한 식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냄새가 굉장히 비린내가 많이 나서 이게 먹자마자 바다 향이 훅 올라오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고소한 게 먼저 치고 올라옵니다. 거기에다가 이 생선의 기름기 고소하면서 그 고등어의 그 까만살 비슷한 맛이 납니다. 꽁치 먹을 때도 나는 맛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먹고 나서 말을 하면서 어우 비린내가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먹을 때 씹을 때는 그렇게 크게 비릿함을 못 느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잔향, 남아있는 향은 비린내가 난다. 일단 청어는 굉장히 맛있고 꽁치, 과메기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그늘에서 말리면 제이제이 입으로 들어가. 어우 초고추장 찍어 먹어야겠다. 많이 찍어야겠다. 개인적으로는 청어가 더 맛있다. 청어 같은 경우에는 고소함이 먼저 치고 들어오는데 꽁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으면은 비릿함으로 시작해서 고소한 맛이 중간에 살짝 나고 기름기와 비릿함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느끼하면서 비릿해요. 근데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은 되게 맛있고 먹을만해요. 초고추장이 비린내를 딱 감싸줘서 쫄깃함과 기분 좋은 살짝의 고소함. 근데 사실 초고추장이 마법의 소스라서 뭘 찍어 먹은 들 뭐 맛이 없었어요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는 청어를 더 추천을 합니다. 청어가 더 맛있는데? 고소해. 근데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게 생선 구이 자체를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싫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거를 또 쌈을 싸서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다고 딱 해갖고 꽁치 딱 초고추장 딱 요거 다시다 네, 다시마도 딱 올리고 고추, 마늘, 쪽파도 좀 올려주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달아주세요. 네, 아무튼 요 바다 생물도 집어넣어주고 딱 쌈을 해서 고기들 쌈 싸먹는 거랑은 또 한층 다른 느낌이에요. 쫄깃함을 가지고 있어서 식감 자체는 쌈이랑 잘 어우러지고 다시마를 넣으니까 그 바다의 향으로 과메기의 바다의 향을 죽여서 한층 더 과메기를 고소하게 만들어준다. 밥 반찬으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소주 한 잔 이건 끝났다. 맛있어 그냥 맛있어. 꽁치에다가 다시마 이렇게 딱 올려서 먹으면은 바다의 향이 와. 영철아 고맙다. 형이 너 때문에 이렇게 이거 나보다 형이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튼 고맙다 영철아. 네, 오늘 이렇게 JJ의 도외먹 6개월 전부터 댓글을 한 영상도 빠짐없이 다 달아줬던 정말 저의 소중한 구독자 우리 영철이가 먹어달라는 음식들을 모아서 문영철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영철아 형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됐지? 나중에 이제 그런 혐오 음식들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음식들 적어준 거는 형이 해외여행 할 일 있으면 한번 찾아서
먹고 죽을게. 그래, 먹고 다시 가. 자, 그리고 영철이가 또 계속해서 저한테 밀고 있던 댓글이 있어요. 불닭 시리즈 전 메뉴 먹방을 해달라고. 자, 그래서 형이 특집 하나 더 할게. 삼양에서 협찬을 받은 게 아니고 문영철이 해달라 그래서 한상 가득 불닭 시리즈. 형이 조만간 돌아올게. 불닭 시리즈 들고. 영철아 사랑해.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 분들 그리고 영철이 안녕히 계시게. 그냥 앞으로는 뭐 이거 해줬으니까 형 사랑해 하고서 하트 뒤에 붙여서 뭐 그런 걸로 좀 부탁할게.